안녕하세요. 평대차변 벼락대 진동영아입니다. 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기도할 때마다 아들 건강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발언을 해요. 그거는 한시라도 놓을 수가 없는 기도고요. 어떠한 기도, 집에서 하든 산에 가든 하든 아들은 꼭 따라가 있어요. 그래서 보물 1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들 몰래가 아니라 아들이 삼재가 들거나 하면은 이게 정월달이 되면은 정월대보름날 우리가 홍수맥이나 삼재풀이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적이 싹 바뀌잖아요. 그때 이제 운에 따라서 부족이 올해는 네가 어디가 안 좋고 어떻게 될 거니까 이 부족을 주니까 어떻게 조심해라 그걸 알려주고 부족을 주죠. 아무래도 성기가 더더간다는 것보다는 기도는 똑같이 올려서 받아서 적어주는 거니까 내가 주는 사람이 아니 주는 사람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받는 사람도 그런 마음이어야 해요. 그럼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오만 마리면 무조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과를 더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아들 때문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아들 집에 나 오방기 들고 밤중에 뛰어간 적 있어요. 왜요? 예. 여자 이제 친구를 늦게 이제 하나 만나가 지금 둘이 같이 살고 있는데 그게 신가물이에요. 아, 여자친구분이? 예, 신가물인데 이제 그 전에 개를 갖다가 한번 이게 사주를 보고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평상시처럼 하다 보면 눈에 띄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저거 친구하고 둘이 와서 점을 봐달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점을 본 거예요. 점을 봤는데 그때 그 영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지도 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 몸에 늘 붙어가 따라댕겼더라고요. 그래서 지도 몸도 괴로웠고 그거를 정확하게 내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 빨리 그걸 처리하는 게 좋을 거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이사를 이제 원룸에 이렇게 있다가 투룸으로 가서 이제 저거들 학과에가 산다고 투룸으로 이사 갔는데 거기서 이사 들어갈 때 치고 들어갔던가 봐요. 영가가. 치고 들어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아파가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애가 막 어떻게 해요? 뭐 전화 오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뭐 나 진짜 내가 이 무당짓 하면서 아들 집에 내가 오방기 들고 쫓아가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그래가지고 막 급하니까 어떻게 딱 보니까 그거예요. 가가지고 오방기 딱 들고 뭐 내가 굉장히 그 한 강한 부적을 하나 이래. 그 한 걸 가지고 있었던 게 있거든요. 그 부적을 나도 모르게 그 부적을 가지고 오방기 들고 아들 집으로 쫓아갔잖아요. 가가지고 막 그냥 토하고 그냥 한 바퀴 휙 돌려가지고 아, 그 벗겨내고는 이제 그 부적을 딱 붙여주고 그 이제 며느리죠, 이제. 네. 너 빨리 해. 너는 며느리 이거 다 떠나서 넌 개인적으로 너 빨리 해. 안 하면 내 새끼 잡아. 아니면 너들이 못 살아. 딱 경고를 때렸죠. 그러고 난 게 우리 아들이 숨을 쉬더라고요. 숨을 쉬고 이제 얼굴 표정이 이게 다 달라진 거예요. 이게 그게 휴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한동안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 걔가 신가물이다 보니까 눈에 보고 하거든요. 걔가. 보는데 이게 밤에 꿈에 이렇게 자는데 지가 일어나가 꿈에서 지가 일어나가 화장실을 갔대요. 갔다 오니까 지 누운 자리에 우리 아들이 누워있더래. 누워있는데 옷을 갖다가 갑옷을 입었는데 하얀 빛이 나는 갑옷을 입고 입은 남자가 탁 서가지고 침대 앞에서가 우리 아들이 탁 내려받아보고 있더래요. 지가 온갖 신을 눈으로 보고 다 했지만은 그렇게 흰 갑옷을 막 번쩍번쩍 하는 거 입고 그걸 아들 갖다 쳐다보는 그런 장군은 처음 봤다 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신이 있긴 있나 보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그래요. 아들도 엄마가 무당이면 아들도 그런 끼가 있고 촉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잠재우려고 애한테 안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안 내리면 안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여자를 하나 잘못 만나니까 그 사주가 발동이 돼버리잖아요. 발동이 되니까 요번에 그런 일이 자식한테 그냥 오만기 들고 그냥 쫓아가는 그런 일이 생겼던 거죠.